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요 아이들을 좀 모아 봤어요. 제가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 너무 비슷해서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 지금도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비슷하게 생긴 몇몇 아이들을 좀 골라와 봤습니다. 먼저 아마도 요 방울복랑, 네, 이 방울복랑은 아마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육이일 것 같아요. 가격도 비교적 좀 저렴하고 생김새가 또 동글동글하게 예뻐서.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죠. 저는 이렇게 예쁜 캔디분의 이 방울복랑을 좀큰 거를 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자, 요게 방울복랑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이 방울복랑 옆에 요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 진짜 비슷하다. 아, 나도 처음에 키울 때참 구분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살펴보니까 또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좀 하얗게 백분이 좀 올려져 있으면서, 좀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느낌도 좀 있죠. 그리니치 카울, 그리고 요 아이는 연미인입니다. 연미인. 얼굴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지요? 요 아이는 연미인이고요.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애플미인, 그리고 요 아이는 문스톤. 예. 문스톤인지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 아이는 월미인이에요. 월미인인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홍미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방울복랑하고 정말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육이 미인 종류, 네, 미인 종류 아이들이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특히나 이렇게 또 미인 종류 아이들은 워낙, 종류들이 많아서 이 미인 종류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목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이렇게 형성하는 게이 미인 종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아이들이어서 또 많이 키우게 되는 아이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미인 종류들만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요 아이는 특미인인데 정말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특미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미인 종류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잔, 요게 이제 자구가 있고요. 짜잔, 여기에도 자구가 있고요. 짜잔, 요 아이도 이제 밑에 자구가 올라와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고요. 짜잔, 요 아이도, 네. 이 연미인도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다육이 미인 종류 아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목대도 이렇게 멋지게 올리면서 이렇게 자구도 되게 잘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입꼬지도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대신에 이제 적심이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입장이 이렇게 너무 따글따글하게 또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조금 네. 적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죠. 이렇게 입장이 좀 두툼한 아이들은요, 보통 조금 동형 다육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아이들이에요. 또 반대로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은 하형 다육. 네. 이게 봄과 여름과 이제 좀 보통 가을에 성장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입장이 좀 도톰하고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겨울에 좀 성장하는 동형 다육이일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또 물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우리가 다육이들은 좀 쉽게 봄과 가을에는 2주에 한번 정도,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통풍이 좀잘 되고, 햇빛이 좀잘 비치고, 2주에 한 번씩 물을 좀 주면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성장을 아주 또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아이들이 지금 백분위 하얗게 올라갔잖아요. 네. 동영다육이라는 특징 중에 또 하나이지요. 백분위 이렇게 하얗게 올라간 아이들은 겨울에 성장하는 동영다육일 확률들이 또 높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방울복랑은요, 좀 미인 종류와 좀 다르게, 그 여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과습만 사실 해주지 않으면 방울복랑은 자구도 너무 잘 달고 예쁘게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 여름에는 좀 단수를 해주면서 물 관리를 좀 건조하게 시켜주는 게이 아이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진짜 방울복랑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라도 좀 구분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개 제가 이제 모아봤어요. 다시 한번, 요 아이는 홍미인입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물이 들면 그 홍미인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핑크하게 분홍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월미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렇게 초록한 갓만 이렇게 있지만 이 아이도 이제 물이 들면 훨씬 더 예뻐지고요. 문스톤은 초록한 간보다는 물이 들수록 약간 보랏빛, 네, 보랏빛으로 물이 들기도 하고 핑크빛으로 물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조금 약간 프로스로만 보랏빛으로 물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요 애플미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좀 초록한 감이 많이 있죠. 예, 약간 미인 종류 중에서도 이런 초록색을 좀 더, 요 애플미는 다른 좀 미인 종류와는 좀 다르게 훨씬 더좀 초록함을 띠고 있는 그런 미인 종류이기 하지요. 또요 연미는, 네, 제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수영이 되게 예쁜 아이를 골라온다고, 네, 골라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하나가 좀 눕긴 했는데 이렇게 집에 와서 정말 작은 자구였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컸어요.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키우려면 적당한, 네, 물과 또 햇빛을 좀 많이 좀 쐬줘야 이렇게 좀 통통하게 입장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린 치카오는,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사실 다육이 미인과에 들어가는 아이는 아니지만, 생김새가 좀 워낙 비슷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다육이 미인 종류로 많이 분류를 하는 그런 아이예요. 굉장히 찐덕찐덕한 진액이 나오면서 병충해 없이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그린이치 카울입니다. 그리고 요 특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를 참잘 내는 아이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있어요. 왜냐면 비가 조금 잦아들더니 지금 와, 빗소리가 엄청 크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밖에 비가, 와,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우.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와. 사실 이제 여름이 간다 하는데도 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칠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리는, 예, 올해는 참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방울복랑과 비슷한 다육이 종류 아이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쁜 아이들 뭐 결국 구경하는 재미겠죠? 와, 빗소리가 너무 커져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도 빗소리가 영상에 엄청 많이, 예,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이만, 네,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와, 비가 많이 내려요.